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언어는 시편 120편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120편 2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내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형종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형종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형종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형종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총을 아십니까? 말무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에 말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기원은 대략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을은 원래 문주끼리 언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하죠. 이 마을 사람들은 싸움 있을 때마다 말무덤에 모여 특별한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문중 어른들은 모두 사발 하나씩을 가져와 말썽 많은 말을 뱉은 후에 그 사발을 구덩이에 파고 묻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말 장례를 치른 셈이지요.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마을에서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지고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남의 마음속 깊이 파묻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내 마음속에 방치하며 같이 묻혀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시편 120편을 쓴 시인은 말보다 말씀으로 살 것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이지요. 악한 사람들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혀는 그의 심장을 찔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의 무차별 공격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온통 신경계가 곤두서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들의 혀로 나날이 허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마음에 묻지 않고 토해냈습니다. 그들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켜켜이 담으면 살것 같았습니다. 악한 혀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들의 운명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을 떠난 화살은 언젠가 다시 자신을 향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범한 상식을 잊고 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이 있나요?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다른 사람의 가슴에 파묻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자신의 마음에 묻어두고 함께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자녀는
말보다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나쁜 말이 마음에서 들끓을 때 입을 닫고 입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으면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담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나쁜 말은 화살이 되어 누군가의 심장에 꽂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혼에 꽃이 됩니다. 언총 앞에서 주님의 은총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형중이를 살려주소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형중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기쁨이 있고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